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윤회를 끝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존재가 있는 한. 다시. 그래서 윤회를 끝없이. 윤회를 끝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존재가 있는 한. 반복해야 할 존재가 있는 한. 나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한 8세기경 작자 미상의 어느 스님의 서원이라. 여 불교를 알고 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불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이 세상 얘기라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세상을 살아라. 그래서 그 정확히 아는 그 자리가 그 이치가 진리요. 진리. 참 이치. 그것은 세상의 이치란 말이야. 그것을 깨닫고 아시는 분들이 이제 성인들이고, 그리고 그런 깨달음에 의존해서 그것을 중생을 위해서 회향하고 사시는 분들이 보살이고, 그래서 우리는 수학자, 공부하는 사람이고 수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결국은 우리의 발심하는,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계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보리심이잖아요. 보리심. 그 보리심을 바라는 계기가,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부여가 필요한 건데, 그게 우리 마음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누군가를,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부처는 공부의 꼭지점이지요. 그 공부의 목적을 달성하면 모든 능력이 갖추어져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최초 동기부여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서 그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서원 세우고 목적을 세웠던 남을 위하는 길로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살이고 보살행인 거예요. 그러죠?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을 내는 이들이, 공부가 되는 이들이 이런 발언을, 서원을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다. 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은 끝이 없어. 항상 시간과 공간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래서 조건 지어진 대로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흐르고 흐르고 하는 것을 윤회란 말이야. 그래, 윤회를 끝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우리의 존재가 있어. 그거는 끊어지지 않겠죠? 마치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지옥에, 지옥 중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이런 뜻이야. 달리 말하면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남김없이 성불할 때까지, 이런 뜻이거든. 이것이 윤회를 끝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이런 뜻이란 말이야. 나는 그들과 함께 늘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 왜? 나는 극지점이라는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능력이 생긴 거지. 수행의
결론은 무량 공덕을 내가 갖는 거거든. 나에게 있는 무량 공덕이라는 것이 중생을 이렇게 어엿비 여길 줄 아는 생각이 나면은 그런 능력이 그이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살의 삶이야.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부처님 되는 공부를 수행을 하는 거라 이 말이야. 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이지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라고 하는 업보의 법칙이 있잖아요. 응? 업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항상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그 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한 분들이 그 때와 장소에 적합한 위치로 화현을 해. 그래서 이 사바세계 지구촌에 과거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적합한 교리의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환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화현이야. 내일 모레가 또 1년씩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윤회의 한 가정 속에서 생신을 맞는 날이요. 부처님 오신 날. 자,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부처님 닮아서 하듯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돼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부수적으로 공부를 해오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흔적을 이렇게 거슬러서 보면은 최초의 과거의 어떤 조건 지어진 인연으로 인해서 한 왕궁의 태자로 태어나는데 태어나시면서부터 기적의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공부해도 무엇인가 확연치 않는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태어나시자마자 사람은 누워있어서 어느 정도 100일이 지나야 걸음마도 배우고 있을 긴데 부처님은 만 중생, 사람만의 부처님이 아니라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표본이 되시느라고 그런가. 일곱 걸음을 하시면서 그것도 부처님 발에 뭐 오물이 묻을까 봐 실은 부처님 발에 아기 발에 개미가 밟혀 죽든가 그 힘도 없을 텐데 연꽃이 이렇게 발을 받치면서 일곱 걸음 걸으시면 하늘 위와 하늘 위에 손을 탁 뻗으면 내일 모레 그 아기 부처님 다 이래 목욕시키고 하겠죠? 여기 아직 안 모셔졌는가? 하신 말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는 말을 하셨어.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이거는 세상의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그리고 나서 세상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펴보니 이 모든 이들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공부를 해서 이 이들을 다 제도하리라. 그 두 구절을 했잖아요. 어린이가 결국은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부처님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신 말씀이라 나서 현상적으로 태어난 막 태어난 어린이지만 그 위대한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자오를 하셨잖아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자 하늘 위에 하늘 땅 그러니까 온 세상에 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유아 오직 아 나 이봐 나 자야 그게 나만이 독존이라 유독 존재하도다 이런 뜻이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진 핑계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해요. 꼬마가 건방지게 저렇게 우아래도 없이 지 혼자가 최고라 한다. 그 아라고 하는 거야 이제 무엇이냐 아가 나라고 하는 말인데 분명히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해오면서 그 아가 무슨 아일까 우리말로 나라고 하는데 나라고 어떠한 나를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개 나 사람인 아무개 나 스님인 아무개 나
다 그러지. 그 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캐치를 못하고 본인들이 알지 못하고 남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확실한 전달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맹한 사람들이 많아. 매년 초파일을 맞아서 큰 스님들 법문하고 행사 때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라고만 하지 그 아가 무엇인지를 어디 확실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때 이 아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말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밖에 없네. 처사님 어디 한번 얘기해 봐요. 아가 뭐예요? 부처님께서 봤던 것이 나는 육신을 저 나가 아니고 육신 속에 들어서 육신을 숨기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진화라고 보는데 그 참나 그 육신을 이끌고 다니는 참나를 나라고 보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봤어. 근데 그 아가 천상천하에 왜 하나뿐이고 유독 그것만 존재할까? 독존이라고 하는 독자는 하나를 말하는데 그 하나는 뭐예요? 그 독자는 그러면 중생은 지금 지구촌의 인구만 해도 70억인데 70개 아라고 안 하고 왜 유독이라고 일독자로 썼을까? 오늘 여러분들 유인물 있지요. 그거를 이제 어느 경에도 다 나온 말인데 거기에 각 경전에서 표현했던 말들인데 그 하나를 얘기해. 하나를 일법 천명이라. 법은 하나인데 이름이 천개 만개라. 그 천개 만개 중에 지금 한 10개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무엇의 다른 이름이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진심 참 마음의 다른 이름이야 이게. 그 참 마음을 거기서 말하듯이 진여라고도 그러고 여여라고도 그러고 불이라고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그것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 항상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할 때 나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크게 소화돼야 이래요. 아는 소화는 나 개인 4대 육신 속에 갇혀져 있는 나만의 나 이렇게 말하고 대야는 이 세상에 근본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 그 자리자리의 나를 대야라고 그래. 그게 유아 독존할 때 여기서 부처님 말씀 아는 대야를 말하는 거예요. 큰 아, 큰 나야 결국은. 그런데 소아하고 대야하고 다르냐? 그렇지를 않아. 써먹는 우리가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쓰면은 그것이 소아예요. 나만 쓰면.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이 바탕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우주 법계와 둘이 아닌 하나로 쓰는 나는 그것이 대야예요. 그게 이 법계라고 하는 세계를 이렇게 천상 만화로 이렇게 변화하고 이루어지고 멸하고 하는 이 현상들의 바탕이 되는 것을 그 대야, 그것을 우주에 본 바탕의 진심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마음자리. 자,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이 돼버리고 우주와 나가 하나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화가 항상 말성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했으니까 긴 얘기 안 해도
4대 육신으로 만들어진 이 색신은 비아라, 즉 시가짜라. 색신은 시가요. 그러기 때문에 생과 멸이 있다. 유생유멸이라. 그런데 진심은 마치 허공과 같아가지고 부단불변이라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이건 누가 하신 말이냐면 저 진울 보조 국사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 정도는 여러분 공부해서 알죠. 이 육신은 색신은 가짜다. 이건 4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4대가 흩어져 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는 생멸이 있어. 우리가 70년 전에 태어났다가 지금 앞으로 몇 년 후면 다 이게 죽고 없어져. 귀화 기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바람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죠? 또 저기 중국의 천연 다나선사는 또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를 해. 백해가 괴산하니, 백해라는 게 육신이야. 백 가지 이게 뼈다귀 이런 걸로 이제 묶여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때가 돼서 죽으면 우리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4대 육신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뭔가 하나 남는 게 있다. 일물이 장령이라 그래. 한 물건이 있다. 그것을 하나의 신령스러운 물건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 영자, 영혼 할 때 영자요. 4대가 흩어지고 났는데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한 물건들이 있어서 이것이 길장자, 영원히 신령스럽더라. 길이 신령스럽더라. 그 물건이 개천계지라 하늘을 뒤덮고 땅을 덮더라. 그래서 그 한 물건이 여러분이 나눠준 그 천 가지 이름 중에 그 한 물건이라는 이름이 또 거기 지면에는 빠졌지만 같은 뜻이요.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 옛날 조사스님들도 얘기했고 경전에도 많이 나오지요. 자, 내게 이 한 물건이 있으니 이 정체를 아느냐. 이놈이 세상에 온갖 짓을 잘한다. 악한 짓으로 말하면 더 악할 수가 없고 선한 짓 할 때는 이뻐 죽겠고 요놈이 어느 곳 어디에 없는데 없고 그렇더라. 큰 스님들 법문에다 그러죠. 이놈을 아는가. 주소들은 풍월로. 예, 그거는 마음입니다. 그놈 정체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은 없는데 나를 70년이나 끌고 다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쪽으로. 그 한 물건이란 말을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서산 스님은 또 성가구경 첫 대목에 이렇게 얘기했죠. 유일물어차하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영하다. 종본 원래로부터 지금까지 와 언제부턴가 시작도 모르겠지만은 언제부턴가 있었어. 흘러왔어. 이 한 물건이. 그런데 소소영영하다. 항상 밝고 신령스러워. 그 한 물건이. 부중생 부중멸이요 일찍이 생긴 것도 없고 생긴 적도 없고 멸하지도 않는다. 명부득 상부득이라 뭐라고 이름할 수도 없고 무슨 모양으로 나툴 수도 없다. 명부득 상부득 할 때 뭐라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소리는 뭐라고 해도 그 이름이 맞고 무슨 모양이라 해도 그것이 맞다. 이 소리하고도 같죠? 이 한 물건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도 제일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멸이요. 생사.
생사를 대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지나왔어. 생 태어났단 말이야. 자기 태어난 해 무슨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지금 태어났는데 그 대사 중에 하나 해결할 것이 있어요. 사라고 하는 거. 웬만큼 공부해가지고 세상사를 정리 못하면요, 죽을 때 그 우리가 살아 생전에 겪었던 두려움과 공포, 그 이상 가는 공포가 항상 있다 그랬어. 죽을 무렵에. 아마 여러분은 임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부모 임종을 했던 친척을 임종을 했던, 임종했을 때 여러분은 돌아가신 분에서의 어떤 두려운 모습으로 돌아가신지를 실제로 잘 모를 거예요. 왜냐? 돌아가신 분들이 그때는 벌써 때가 돼서 움직임이 없어져 버리고 바람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 의식이 따뜻한 체온하고 같이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말을 못해. 표정을 못 지어. 그래서 얼마만큼 두려운지를 몰라. 마지막에 빛이 사라지기 직전에 눈빛에서 조금 여러분이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눈치를 못 채요. 엄청난 두려움이 와요. 미지의 세계 전혀 깜깜하니 앞을 모르는데 내 발을 내디뎌야 되거든. 어떤 사람한테서 그런 두려움이 더 크느냐? 어제를 알고 오늘을 알면 내일 내 갈 길을 알 수가 있다라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적죠. 그런데 그걸 알고도 아직 어제의 일, 오늘까지의 일을 해결을 못하고 마음의 정리를 못한 사람의 두려움은 또한 마찬가지요. 가장 평온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지난 일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오늘 내가 눈 감을 이 순간까지가 완벽한 정리를 해서 나는 이러한 과거의 업보로 나는 이러한 길을 끌려갈 것이다 아니면 내가 내 발로 갈 것이다 라고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적어. 그게 금생이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 이 대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4대 육신이 때가 돼서 흩어져 버리고 죽음을 당했을 때 남아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신령스럽다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몸뚱이하고 몸뚱이가 죽고 나면 하나의 정신이 따로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법을 알고 나서부터 그것이 회의가 와. 아, 부처님법은 이원론이 아니야. 분명히 몸과 정신은 하나라겠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 선조들한테 늘 들은 얘기가 육신이 없어져도 영혼은 남는다라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세상을 떠돌아서 귀신이 되기도 하고 중엄신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영혼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내 자식으로도 태어나고 잘못 만나면 개도 되고 고양이도 된다. 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게 아니라고 부처님이 얘기하는데 들은 것 같은데 본인은 수긍이 안 되지요? 있는 것 같지요? 그걸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존재가. 사람이 인정하면 존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귀신도 내가 인정하는 사람한테 눈에 보이고 귀신 보고도 절대 저거 귀신이 아니라고 인정 안 한 사람은 귀신이 와도 귀신인지 모르겠지. 영혼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적 요소가 모여진 것들이에요. 그거에 불과해요. 평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신적으로 또는 의식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판단을 내리고 아르마리를 내는 게 그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그것이 활발히 움직이는 걸 의식인데 그것은
평소에 육신이 아닌 정신적인 요소들이 자꾸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사람이 집착을 가지고 거기에서 끈질기게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그것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형체가 있을 수도 있고 형체가 아닌 그 무엇인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엉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라고 하는 그 정신적 요소들이 덩어리져가지고 그것이 집착이 강할수록 강하게 뭉쳐져 있어. 마치 얼음같이. 얼음은 원래는 존재가 없잖아. 흐르는 물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게 엉겨붙은 거예요. 날씨가 푸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그 정신은 무슨 정신일까? 삶에 대한 욕구의 갈망이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그 정신력을 거기다가 쏟아서 그 정신력이 이렇게 하나의 형성이 되는 거야. 덩어리가. 자, 그것이 그 정신력 덩어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사람 노릇을 하는 거야. 그것이 개 속으로 들어가면 개. 그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개도 되고 고양이도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인과라고 하는 원칙을 둔 업보의 법칙으로 인해서 자꾸 윤회를 해. 업보의 법칙. 그 업보의 법칙은 뭐냐? 그게 인과야. 경중이 있어. 그게 원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떤 집착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엉기성기 이렇게 얽혀 있단 말이야. 이게 이 정신력 덩어리가. 이게 강하게 작용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업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들어가고 육신이 흩어졌는데도 그 업력은, 업보는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떠돌다가 다음 인연으로 새롭게 만나. 그런데 이 업력이 나쁜 악업만 업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야. 선업도 업력이 있어. 집착이 강하게 있으면. 그래서 큰 공부를 해버리는 사람이 불사선 불사악, 선도 악도 생각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옛날 조사스님들한테 끝없이 질문을 해요. 수행자가 도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 그런 게 진심이라는 마음의 정체를 확 알아버리는 정한납자는 이 인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라고 묻는 대답을 뭐라고 했지요? 인과가 있다 없다라고는 답이 아니야. 불매다, 매하지 않는다. 그건 뭘까? 인과를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매하지 않는다. 인과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무슨 삶을 알 수가 있느냐? 아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있는 양으로 집착하면 끝없이 거기에 끌려가는데, 진심이라고 하는 본체는 원래 몸뚱이든 정신이든 원래 없는 거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사물은 원래 정체가 없다 그랬죠. 없는데 형성된 거예요. 얼음같이. 없다는 원리를 알아버린 이 정한납자에게 있어서 거기에 끌려갈 일이 없어. 그이에게는 필요한 건 뭐냐?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개도 대주겠다, 사람도 대주겠다, 사람 중에 네 각시도 대주겠다, 네 서방도 대주겠다. 그래서 가는 자일 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업보의 법칙은 뭐냐? 나의 발목을,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붙잡는 그 발목 붙잡는 그 업력이 없어야 돼. 그 안 좋은 업력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해소시켜야 이 강하게 묶여있는 정신력의 덩어리, 이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풀어져야 자유로워져. 이게 쓸데없는 거에 꽉 묶여있어. 내가 늘 얘기하지요. 금생을 마감할 때 내 생을 어느 길로 가는가 결정하는 순간은요, 아주 선한 자, 아주 악한 자를 제외하고는 마지막에 숨 거둘 때 내 정신 상태가 어떻느냐, 이것이 거의 결정을 해요. 아주 선한 자는 미리 저 도솔촌에서 그냥 모셔가버리고, 아주 악한 자는 이거 너 재판할 것 없이 너 이리 와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영부영한 자, 특별히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 되면 그래 해관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법문 듣고도 돌았으면 이자 불고 그냥, 그러고도 누가 물어보면 나 불교인이야 이제 이러하는 사람들, 이들을 다 웃자면 좋노. 잘 들으라고 오늘부터. 이런 공부를 토대로 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서 때가 돼가지고 눈 감을 때쯤이면 완전히 정리가 끝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해온 일이 뭔가 이렇게 해서 마음 상태가 편안해야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그동안에 몰래 감춰놓은 재산, 아니면은 내가 80 먹어 죽어가면서도 60 다 된 내 아들 딸내미 걱정하느라고 그놈이 난 손자 걱정까지 다 우리 아들을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웃자노. 이게 강하게 남아있잖아요, 이 정신력이. 그러면 이 정신력 덩어리가 육신이 없어지면 딩딩 똘다 어디로 갈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자식 손자한테 가는 거야. 자식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손자의 자식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미워가지고 저놈 내가 살아생전에 나를 그렇게 애매했으니까 내가 그 빚을 분명히 지한테 헌신한 것만큼 받아야 되겠다 여놈. 그게 이게 꽉 결정체가 되어 있어서 뭉쳐 있으면은 그것이 그 인연으로 다른 업보로 가. 이 업보의 법칙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애미기는 자식들, 아들, 딸내미들이요, 전생에 여러분하고 그렇게 뭉쳐가지고 와서 말 안 듣고 말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줘도 줘도 밑빠진 독처럼 끝이 없고, 그놈한테 투자한 비용 다른 놈, 다른 아들 같은 놈 한 10명 키울 수도 있는데 저놈이 무슨 앤수라고 내 아들이라는 거 하나뿐이야. 퇴직해서 지금 애미 애비 이렇게 좀 조용하니 시골에 살라고 하는데 그 집까지 담보로 해서 재패 묵어버리고 이제 오고 갈 데도 없이 만들어버린 놈, 그놈. 그놈들이 결국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집착을 가지고 내 자식 내 손주다라고 하는 그거 풀어보지 못하는 뭉쳐진 정신력이란 말이야. 그것이 떠돌아. 다행히 그것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죽어서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49제 잘 큰 스님 모셔서 법문하고 이런 인과로 세상은 얽히고 설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허무 맹랑한 것이다. 저 거품 같고 번개치는 번거불 같고 그런 것이니 그거 집착할 일 아무것도 하다 해서 맑게 그때라도 잘 알아들으면은 49일 안에 그 응어리가 풀어져서 좋은 인연 만나가고, 49일 안에도 그거 이해를 못하고 살아생전에 강한 놈이 그 안에 쉽게 가겠어? 살아생전에 49일 동안 7번 스님 모셔서 법문하는 그 법문보다도 10배 더 좋은 법문 살아생전에 이렇게 듣고도 마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눈 감을 때 두려움에 떨고 그러고 갔던 사람이 그때 쉽게 되려는지 몰라.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그때 정신 한번 바짝 7번 중에 체려서 한번 돌아설란가. 그러지 않고는 이 결정 덩어리가 자꾸 떠돌다가 이상한 인연들 만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10년, 100년까지도 떠돌이가 돼가지고 남이 볼 때 저 귀신이다 소리나 듣고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청객이 돼가지고 남이 제사집이나 가서 얻어먹고, 누가 우리 집 나 생일, 죽은 날이 생일날이잖아? 여기서 죽은 날 자손이 제사 지내면은 죽은 사람은 저쪽 태어난 게 생일날이야.
자식들이 나 생일 체리해준다 그러면 주변에 같이 놀던 사람 따라가서 그것이나 얻어먹고 오고. 그것도 못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중엄신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100년이나 넘게도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 이것은, 자, 시작이 어찌 돼서. 내가 무엇인가 쓸데없는데 올바르지 못한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분야에 정렬을 쏟아서 없는 것을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봐요. 지금 이 허공 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두 손을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의식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양손 사이에 막 끈끈한 뭔 기운이 막 있고 이런 게 있지. 에? 이 공부를 요가도 깊이 들어가고, 부처님 공부는 이 마음 다스리는 공부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 바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숱한 방법론이 있어요. 거기에서 비밀리 보통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예 표현을 안 했고 비밀장으로 덮어놓은 탄트라 경전 같은 것들이 있어. 근데 거기를 근기 안 맞는 이들이 펼쳐서 거기에 맞는 요가를 한다든가 무슨 명상을 한다든가 하다가 정말 몇 생을 가도 구제 못할 이상한 병이 들어버리는 그런 사이비들이 생긴다고. 이상한 기운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면은 쓸데없는 허송 세월을 자칫 수십 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영혼이라는 게. 그것이, 그런데 이 영혼이 결국은 없어진 약이 없었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그런데 인간의 집착력이 이 고집스러운 생각, 나만이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는 끊임없이 있어서 이것이 윤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것이 이런 거였구나 알고 난 이후부터는 윤회를 거듭하더라도 끝없이 이것을 엿게 엿게 풀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불교를 공부하면서 특색 있게 하는 나라 중에 티베트 승려들 공부가 있어. 여러분 림포체 있죠? 환생하는 사람들. 그 환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윤회의 한 과정인데, 환생은 왜 그이들은 의식적으로 환생을 본인이 한 것 같지만은 본인은 애기라 나서 몰라 돌아가서 다시 이 세상에 왔어도 본인이 과거에 누군지를 누가 일깨워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래서 그 전에 제자였던 이들이 우리 스승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찾으러 다니잖아. 한두 살 될 때가 됐다 싶으면 어느 지역 시골로 오도록. 지금 현 살아있는 달라이라마도 그 전 스승들이 한 생후 한 두 살 되는데 저 시골에 가서 찾아왔어. 응? 그래가지고 과거 전생에 썼던 물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니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환생을 하는 건 일종의 윤회인데, 그렇게 환생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부터 닦아왔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이들은. 그런데 그이들이 다른 데 젖어들기 전에 스승되는 사람들이 자꾸 끌어서 다시 오염되기 전에, 우리의 자성은 원래 빛나는 진주였는데 진흙에 빠져 있잖아.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 원래 부처였는데. 그 진주에 빠지기 전에, 오염되기 전에 눈밝은 사람들이 이들을 건져줘서 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현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스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스승으로 키우기 위해서 골라내는 거지. 이런 삶의 방법도 있어. 이런 공부의 방법.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거듭하면서 의식을 이렇게 정신력 덩어리가 모여진 거라고 하는 이 의식 덩어리를, 원래는 없는 거지만 이거를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끌고 가란 말이야. 윤회를 거듭하면서. 이것이 수행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금생의 의식에 정리하는 방법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잡으면, 내생에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좋은 선인을 만나,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최초 2년에 아까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 림포체들은 그 전생 스승들이 그런 습관으로 계속 그 이들은 살아. 업장 소멸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굴도 해내지만, 스승이 제자를 찾는 것도 있지만, 제자가 스스로 스승 찾을 때까지는 의식이 생겨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연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과거의 선업을 닦아서 그런 선인연을 만나는 것이 이 업보의 법칙에 따라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선제동자 법문에서 최초의 인연을 중요시해라. 그 일을 선지식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연을 중시하는데 먼 친척보다 가까운 사촌이 이웃이라고. 인연이 가까운 인연이 있고 먼 인연이 있어. 가까운 인연이 소위 말해서 제일 나에게 중요한 선지식이 되는 거야. 가까운 인연이.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라밀행을 닦는 데 있어서 근 인연은, 가까운 인연은 그것은 막선선우라 착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벗보다 나은 이가 없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이들을 스승 삼아서 늘 갈고 닦아야 돼. 자, 시간이 갔는데 영원히 이렇게 해서 내 주인인 양 이렇게 산단 말이야. 아까 그런데 그런 영혼이라는 그 가상적인 결집 정신력, 원래는 없던 이 덩어리가 뭘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데에서 집중되는 거야. 나라고. 이 4대 육신이 결성되면서 그 정신력 덩어리가 떠돌다 인연이 돼서 육신에 들어와서 나가 형성이 돼. 그걸 나라고 해. 그런데 그 나가 이런 이치를 알고 보면은 내가 아니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그래서 색신은 시 가라 가짜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가짜인 줄 알고 나다라고 하는 것을 비워내야 돼. 그 나라고 하는 생각을 텅 비워낸 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없는 걸 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우리 경전에서 배우는 공부가.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나의 중심으로 무엇이 생기느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이 쓸데없는 정신 덩어리가 이게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야. 세상에 사는 108번뇌요 84,000번뇌의 근본이 돼. 108번뇌를 거슬러서 근본으로 가면 뭐가 있지요? 탐진치 삼독이 바탕이 되는 거야. 탐진치 삼독 중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뭐예요? 치, 어리석음이야.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내 분수가 이만큼인지 저만큼인지 몰라. 그걸 분간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 바탕으로 아무거나 탐심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고 이루어지면은 행복해하고 그것이 성취가 안 되면은 화가 나는 거야. 그 화를 내면서 가진 또 파생된 번뇌들이 생겨.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데서.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의 근원이 결국은 뭐냐,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또 파생이 됐잖아. 그런데 그 나는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과거 업력으로 인해서 거품이 되고 얼음이 되어왔던 거잖아. 이걸 녹여야지. 그래서 나는 나니까 하는 그 생각의 울타리가 소화야. 이 육신에 갇혀있는 아가 소화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생각을 하고 나라고 하는 내가 이 육신, 4대 육신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만 살아.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은 나를 위해서 모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탐진치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고
거기서 108만 4천 번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비우는 거야. 이거를 비우는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게 이것은 왜 비워야 되냐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그게 뭐냐?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짜인데 이 가짜도 일어나고 진짜인 것까지 형성된 근본 바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심이야. 우리 참마음의 정체. 그 진심은 어디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잖아. 진성심심 극미요 지극히 미묘해 이 묘한 것이 불수자성 수연설 인연만 있으면 뭐든지 응해줘가지고 나타나. 근데 실체는 참모습은 아니었잖아. 이런 이치를 알아버린 것 이게 보리심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그렇게 알아버리면 그동안의 업력으로 인해서 이 정신력들로 형성된 그런 번뇌라든가 그 다음 받아야 될 가보들이 살살 녹아. 여덟목에서 여러분들 근세 얘기하는 성철 스님도 거기에 주장한 얘기, 과거에 보조 스님이 했던 얘기들, 돈수 또는 돈오 점수 이런 말들이 난 거예요. 돈오 점수라면 깨달으면서 과거에 쌓았던 업력까지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돈오 돈수고, 한번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속지 않는다. 그런데 그동안의 습 기로 쌓아져 있던 그 습행 있잖아요. 관습. 이것은 점차 알고 났으니까 속지 않고 이제 시간을 두고 닦아가면 된다. 그것을 점수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애들 그렇게 싸우시는가 모르겠어. 아마 그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제도하려고 점수에 빠지면 도노야 이놈아 그러고 도노에 빠지면 점수야 이놈아 하시는 모양인데 왜들 그렇게 빠지시는가. 그게 우리의 진심을 알아내가는 바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진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물건이야. 그 한 물건이 저 허공과 같아가지고 개천개지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단 말이야. 그것을 이렇게도 이름을 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바라고 화엄경에서는 그거를 법계라고도 하고, 그 법계라고 하는데 왜 법계라고 했느냐, 모든 것을 포섭해가지고 융섭대 통섭 그래 통섭 이거저거 섞여서 통합된 걸 통이라고 그러고 섞여서 이렇게 묶여놓은 이것저것이 섞여 묶이는 걸 융섭이라고 녹아내려가지고 하나가 되는 걸 융섭 그러지. 금강경에는 그걸 열애라고 그래. 요 한 물건 오는 바도 없어. 오는 바도 없이 온 것을 열애라고. 열애는 여여에서 왔다 그래서 열애라고 그러죠. 여여는 뭐냐, 움직이지 않은 본래 바탕을 말해요. 뒤에 나오죠. 거기서 오신 분이 열애요. 부처님이요. 그래서 열애는 여여 안 돼서 오신 분은 온 바도 없이 오신 분을 열애라고 그런다 그러지. 금광명경에는 그것을 여여라고 한다. 진상불변 이건 항상 있는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예하게 있다. 아이고 암흑의 보살은 내가 올 때만 해도 석 달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 모양도 그대로 여여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정명경에는 법신이라고 한다. 법신은 이건 정명경이라는 게 유마경을 말하는 거죠. 의화가 의지했다. 보신 화신 보화가 의지했기 때문에 보신 화신이 법신을 의지해 삼신불이죠. 기신론에서는 진여라고 한다. 참으로 여여하겠다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할 것도 멸할 것도 없다. 불생불멸이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 간다. 이것을 한 물건을 삼신의 본체다. 법신 보신 화신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옹각경에서는 총지라 간다. 총이 모든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과 그러죠. 이 진심이라는 본체는 모든 법신 우주 삼나 만생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뿔쑥 그 끓는 저 화산 저 부글부글 끓는 데 가면 진흙이 여기서 볼록 저기서 볼록 그래 속에. 근데 그건 한 덩어리예요. 원래 본바탕은 하나란 말이야. 하얀 백지 거기에서 산이란 그림이 생기고 달이라는 그림이 생기고 내천이라는 그림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총이 다 가졌다. 그래서 삼계가 저 유심이지 일체 유심조 일
일체 유심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 유출하는 공덕이기 때문에 종지라고 한다. 승만경에는 열애장이라고 한다. 장이라는 것은 열애를 감추고 있다 이런 뜻의 창고요. 그것은 감췄다 소리냐? 음부함섭, 숨기고 덮어놓고. 요의경에서는 원각이라고 한다. 요의경은 원각경을 말합니다. 원각요의경. 이름하여 원각이라고 하니 파암독조라 어둠을 확 깨부시고 홀로 비춰지는 것. 소소영영하다 이런 뜻이야. 원각이란다. 소소영영. 항상 밝게 비추면서 끊임없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눈에다가 꺼풀을 씌워가지고 구름인 양 그런단 말이야. 이로 말미암아서 수선사께서, 수는 영명 연수스님 잘 아시죠? 옛날에 내 법문했던 아주 그 저작도 많고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하는 분, 연수선사께서 유심결에, 당신의 저작의 유심결에 이렇게 얘기했어. 일법 천명이라. 법은 하나인데 이름이 천 개 만 개라는 거예요. 왜 천 개 만 개 이름이 생겼느냐? 인연에 응해서 이름을 세웠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진여라고 하고, 이럴 때는 열반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법신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한물건이라고 하고, 이론상이라고. 그렇다. 이렇게 많은 경정, 중경에 다 이름들 나름대로 각자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 끌어올 수는 없다. 불능구인이라. 이게 지금 보조스님 진심식설에서 이렇게 참고로 인한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야. 조사 스님들이 경전에 없는 이제 얘기를, 조사 스님들이 얘기 나오잖아요. 한 물건이 여기 있으니 이름은 무슨 치목음. 무엇이든지 그냥 대기만 하면 다 잘라버리는 치목음이라기도 하고, 터럭이 살짝 바람에 날아가도 그냥 툭 끊어지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라. 묵은수요. 뿌리 없는 나무라고도 그러고. 이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런 것. 뭐라고 이름해도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진심 바탕을 그 인연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해 줄 뿐이다. 하나의 쓸데없는 정신력을 소비해가지고 강하게 진짜인 양 국집에서 집착해가지고 그 집착력으로 인해서 개 돼지 소가 되지 말고 그걸 풀어라. 나라고 하는 그 울타리 작은 육신 속에 가둬놓고 그렇게 좁게 그러고 살지 말고 이 육신 속에 갇혀진 나라고 하는 이 진심을 확 울타리를 허물어버려서 우주하고 둘도 아닌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정체가 둘도 없이 우주의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거 자체인데 왜 그것을 딱 끊어가지고 쪼가리 내서 내 육신에 가둬놓고 이렇게 비좁게 사느냐. 이 세상에 오직 이 세상 하늘을 덮고, 그러니까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적은 것보다 작다 그 소리. 적은 것은 무간이라고, 틈새가 없는데 무간이라고 그러고, 큰 것을 무외 바깥외자, 바깥이 없다 그것을 큰 거라고 그러거든. 근데 큰 것이 광대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것이, 그것이 허공보다 큰 것이 무간에 들어간다 그래. 빈틈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작기로 하면 이 겨자씨만한 것이 무외를 품는다. 허공보다 더 큰 것을 지 품 안에 탁 삼킨단 말이야. 이 정체가 뭐냐. 그 우리의 진원 바탕인 진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인 모습이고 하나로 마음 넓게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잘라서 내 것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원래 이치는 유아일 뿐이다. 오직 독존이다. 그거 하나다. 그 이치를 태어나서 그렇게 사자우로 일러준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45년 동안 하나하나 큰 귀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무슨 정신이라고도 하고 유아를,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고 내가 말하기가 쉬운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화엄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 화엄경의 사상이 이거잖아. 대방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 진심의 본체다. 그것을 알아버리는 자는 각자다. 그렇게 일심 본체가 대방광한 건데 이것이 세상의 자체로구나 하라고 깨달은 다음에 삶은 아름답고 어여쁘다. 화엄. 왜? 보살행으로 사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경이다. 그래서 대방광 불화엄경. 이게 일심 모습이야. 오늘 이후에 절대 쓸데없는 정신덩어리에 국집에서 그거 깨지지 않는 거에 그냥 내생 내후생까지 끌려다니지 말고 원래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치를 확실히 알아서 거기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라. 그게 끌려다니서 나라고 하는 거 아무리 울타리 쳐놓고 강하게 국집해놔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선을 하고 배우 뺨치는 연기를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속이고 살아도 눈 딱 떨어질 때 그거 쳐다보는 심판자들은 한눈에 알아봐.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이 아니라고 속에서 성형수술 천만금을 주고 해놔도 DNA의 본 모습을 저 눈 딱 떨어지고 저승 심판받을 때는 억경대가 환하게 비춰버려. 옛날 모습. 자는 눈 고치고 코 고쳤구나 하는 게 한눈에 반다. 그 심판자들이 하도 반해서 억경대 안 보고도 알아. 어.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이실 짓고 해라. 이걸 보여줘야 말할래. 응? 그 쓸데없는 데 돈 드리고 공 드리지 말고 나의 본래 모습은 이런 것이니라 하는 그 울타리를 확 헐어서 그 본래 모습을 세상에 이래가 비치고 살아란 말이야. 그래서 내 자식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요 내 것만 우리 것만 이래서 세상이 시끄럽잖아. 시끄러워. 상입이요 상즉이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입 섞여서 이라고 물과 우유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 상즉 보살 모음은 상대가 원하면 내 것을 완전 폐 없애버리고 상대가 대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희사. 열악지심이요 발고지심이란 말이에요. 응? 자비. 남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대주면 돼. 남이 근심 걱정이 많으면 내가 같이 그것을 들어주고 놀아주면 되는 거. 이게 내 울타리를 허는 거예요. 내 울타리. 천상천하에는 그것만이 있는 거예요. 유아 독존이에요. 에? 그런 나로 오늘 이후로는 살아라. 이 오척 당구 쬐깐하고 못생긴 몸뚱이에다가 그 광활한 나를 가다 놓고 못 살게 그렇게 했었지 말고 그거 얼마나 못할 짓이요? 사지 이 좁아가지고 뭐 팔다리를 움찔락 달스락 할 수 있어. 내 원래 이 마음이라는 정신, 내 주인공이. 에? 그 아까 주인공이라는 것도 그거지. 그 주인공이 사지 육실을 그냥 활발하게 펼치면서 지 능력 발휘를 저 온 세계에 하고 다니게 놔둬야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걸 쬐깐한 데 가다 놓고 내 혼자 이러쿵 저러쿵 개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했었느냐 말이야. 가만 놔두면 저 대자 성자가 되고 그럴 것을 밖에다 내놓으면은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될 것을 어째서 이 내 쬐깐한 데 가다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느냐고. 무슨 권리로? 에? 이번 초파일은 그 작은 나가 아닌 이 세상에 톡 터놓고 활활 자제하는 그런 무예자재하고 걸림없이 살아가고 사지 육신을 그냥 제 능력껏 펼치고 세상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초파일, 그런 계기가 되는 초파일이 됩시다.